와, 화성 행궁 앞인데요. 오, 야.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 가을이 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 행궁 앞에 바로 나무가 두 그루 있어가지고 그거 구경 왔어요. 두개다 느티나무고요. 이쪽 느티나무는 350년, 그러니까 지금 400년 정도 된 느티나무고요. 저쪽 느티나무도 이쪽 느티나무도 350년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야, 뭐죠? 정조가 이거 화성을 지을 때가 1800년대니까, 지금 200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다는 거죠. 오, 저 안쪽에 있는 나무는 거의, 반절 정도가 부러졌네요. 이쪽 나무는, 매우 건강해, 매우 건강해. 화성 행궁 바로 앞에 양쪽으로 두 그루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나무가 더 건강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이쪽 그루터기가 하나 부러진 것 같아. 예전에는 나무에다가 그네 같은 것도 매달고 사람들이 타고 하니까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하면 무너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와, 이야, 화성 행궁에 이렇게 또 오늘 야간 개장도 하네. 느티나무 보러 왔더니 야간 개장도 하고, 좋네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말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좋아요. 역시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